DA12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어요? DA12에서는 예. 그 어떤 운동을 좋아하니 하면 아니 난 안 좋아해 아니 난 좋아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죠.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물었는데 I나 U가 좋아하는지 물어봐요. He나 She가 좋아하는지 물어봐요. He나 She 가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게 특징입니다. 됐습니까? 네. 너는 축구 좋아하니가 아니고 그는 축구 좋아하니 그녀는 축구 좋아하니가 특징이죠. 자 그러면 네. 단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축구 S-O-C-C-E-R 발음? Soccer 뭐? 야 뭐 패드 부술 일 있어? 뭐, 패드 부술 물러줘야 된다. 뭐라고요? 배. 발음이 뭐라고? 아, soccer. Soccer. 자신감 있게 하세요. 뭐라고요? 네, soccer. Soccer. 계속해서 Baseball. B-A-S-B-R-A-E-E 한 다음에 B-A-L-L. 그렇죠. 농구? Basketball. Basketball. B-A-S-K-E-T. B-A-L-L. 그렇죠. Like. L-I-K-E. 오케이 무슨 시죠?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 속에는 뭐나 뭐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두나 더즈. 두나 더즈가 숨어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까? 네. 어떨 때 두고 어떨 때 더즈인지 말씀드렸어요. 이건 다 했어요. 예. 오케이 주세요. 계속해서. 배드민턴. 배드민턴. B A D A M 배드 미 IN N 안녕하세요. 그 N 하나 지우고 배드미 배드민 T E N 배드민텐 배드민텐 배드민턴 아 배드민톤 아 이거 틀렸겠다. 예 배드민턴. 틀렸습니다. 계속해서 테니스 테니스 T E N N I N 아, 테닌? 아, 잠깐만, SLA. 아, 뭐야, 뭐야, 뭐야. 배드민턴 하나 틀렸고요. 네. 자,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DA12. 오케이, 그래서 그는 축구 좋아합니까? Does he like soccer? Does he like soccer? Okay. 지금 성모 시험지에 썼는 거 Does he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네. 되지 응? 않나요? 되겠냐? 아 그렇군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어? Does he like soccer? Does he like soccer? 자 그래서 Does he like만 보겠습니다. Does he like의 뜻은 그는 좋아한다? 어 그래요? 아닌가? 그럼 Does he like soccer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Does he like가 그는 좋아한다 라는 뜻이면 Does he like soccer의 뜻은 그는 축구를 좋아한답니까? 어... 다시 보여줘야 돼요 이거? 어? 아... 어? 그래서 Does he like가 무슨 뜻이에요? 그는 좋아하니 축구를? 아 그는 좋아하니 Does he like가 묻는 느낌이에요? 묻지 않은 느낌이에요? 묻는 느낌이요. 근데 Does he like의 뜻이 뭐예요? 아, 좋아하니? 그는 좋아합니까? 좋아하니. 그는 좋아하니? 걔 좋아할까? 이런 거잖아. 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럼 그는 좋아한다는 뭐예요? He like. 이거라니까요. He like가 아니고 he likes라니까요. Does가 like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어, does가 성모가 앞에 딱 서 있는데 키 큰 애가 뒤에 가면 뒤에 있는 애 삐져나와 안 삐져나와? 삐져나와요. 삐져나왔잖아. does가 길잖아. 네. 끝에 s가 삐져나왔다고요. 네. 둘이 키 작은 애 한 명 있고 키 큰 애 뒤에 있는 거라고. 네. He likes의 뜻은? 그는 좋아한다.
그럼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뭘까요? 어, he doesn't. He doesn't like. 그렇지. 뭐라고요? He doesn't like. He doesn't like일까? Doesn't like일까? Like요. 그렇지. 이런 뜻이에요. 네. 하다시로 문장을 만드는 방법 중에 세 가지. 묻는 문장, 두나 더즈가 앞에 있는 경우, 묻지 않고 누가 뭐뭐 한다, 누가다,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 할 때 not을 집어넣는 방법은 don't나 doesn't나.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제 대답을 해야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어요? 방금 전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어, does he like soccer? Does he like soccer? Does he like soccer? 유세로. 똑바로 앉아서 하네. 어? 맞을래? 일로 와. 어? 너 이제부터 여기서 해. 어? 들고 와.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좋아한대요. Yes, he does. Yes, he does죠. 오케이,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어, 아까 그 soccer 앞에 뭐지?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앞에서 does he like soccer? Does he like soccer? 라고 물어봤죠? 네. 그럼 does가 뭐 대신 왔을 것 같아요? Like soccer? Likes, 그렇지. Likes soccer 대신 왔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likes에 s 붙어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do가 대신 올 수 있어요? does가 대신 올 수 있어요? does가 대신 온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야구를 좋아합니까? Does she like baseball? 그렇죠. Does she like baseball? Does she like baseball? 오케이.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Yes, she does. 그렇죠. Yes, she does. Yes, she does. 그럼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어, 그 like baseball. Likes baseball 대신 왔죠. Does she like baseball? Yes, she likes baseball.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배드민턴 좋아합니까? Does she like badminton? 배드민턴 어떻게 썼더라? B-A-D-M-I-N-T-O-N. 그렇죠. Does she like badminton? Does she like badminton? 오케이, 그랬더니 No, she doesn't. No, she doesn't 뒤에 생겼던 말 doesn't 하고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아니겠죠. 네. 오케이, doesn't like badminton이겠죠. 배드민턴을 네.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doesn't like 해야지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늘 배드민턴 쓰기에서는 배드민턴 하나 틀리셨고요. 네. 나머지 말하기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케이, 네. 수고했습니다. Yeah.